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남한으로 먼저 이제 탈북한 친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이제 그 제안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상상만 하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정말 북한과 다르게 장애인들을 이제 때리지 못한다는 것, 뭐 그리고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그 시설이 이제 잘돼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자도 이제 남한으로 넘어가서 대학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이 그게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또뭐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불만도 있었고 또 기회도 좋고 해서 남동생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에 대해서 이제 제안했고 남동생이 이제 자기가 받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탈북하기로 이제 결심했고 그리고 당시 그 아버지는 이제 모셔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처럼 이렇게 말만 듣고는 이제 그 뭐랄까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북한은 이제 김정일이도 이제 인민들을 항상 이제 속이고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쉽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3개월 몇 개월 뒤에 저희가 남한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안전하면 모셔가리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이제 두만강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탈북하게 된 시기는 지금이랑 이제 비슷한 이제 4월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월 되면 기분이 참 좋은데요. 일단은 이제 동생이랑 이제 그 두만강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군인들이 그 눈을 피해 가지고 이제 몰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탈북하게 된 시기가 4월 이제 뭐 예, 4월 이쯤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낮에는 두만강을 이제 건널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하니까 이제 밤에 이제 건너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산속에. 뭐 이제 두만강이 이제 뭐 물이 얕고 또 특히 봄철 같은 때는 이제 물량이 적어서 탈륙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비도 오고 뭐 눈도 오고 이렇게 한 것이 한 번에 녹으면서 물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이제 건너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이제 동생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 이제 산에 숨어 있으면 숨어서 뭐 풀을 뜯어 먹더라도 있으면 이제 물이 좀 줄을 텐데 그러면 이제 몰래 넘어가자 하고 또 동생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집단 불화기에서 이제 탈출했으니까 이제 또 이제 알게 되고 보위부에서 이제 잡으려나 하고 군인들이랑 협조해서 이제 잡으러 다닐 텐데 체포당해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갈등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두만강을 건너기로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강을 이제 건너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물이 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물에 이제 휘감겼습니다. 휘감겨서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물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밤에 떠내려가다 이제 물도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정말 죽기까지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또 이제 남동생이 이제 구출 해줘가지고요. 남동생이 헤엄쳐 따라 내려와서 저를 이제 구해줘가지고 일단 목숨은 살아서 일단 중국 땅으로 이제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권을 떼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뭐 식량 구입이나 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이 없이 이제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이제 넘은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체포되게 되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송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이제 송환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남한으로 가려고 했다던가 뭐 이제 뭐 종교 이제 예를 들어 뭐 기독교라든가 접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공동소나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그런 위치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체포 당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